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 컴퓨터 책상이 조금 너저분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라데온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기술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 이거 꽤 괜찮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윈도우에 들어오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구글 검색창에 AFMF 검색을 하면은 AMD 홈페이지에 프리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영어로 된 페이지가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번역이 있죠. 한국어 번역. 먼저 이쪽에 있는 링크 미리 보기 드라이버 눌러서 다운로드, 그리고 쭉 내려보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 위에 거 누른 다음에 AMD 클린업 유틸리티 여기에서 다운로드. 이렇게 파일 두 개가 받아졌을 건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드라이버를 먼저 깨끗하게 지워줄 거니까 AMD 클린업 더블클릭 실행 예 누르고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되고 확인 누르고 기존에 있던 드라이버가 지워졌어요. 마침 누르고 예. 그러면 다시 재부팅. 재부팅 되고 프리뷰 드라이버 더블클릭. 정보 수집은 자기 취향대로 체크하고 설치. 끝났으면 완료. 그리고 건너뛰기. 이렇게 하면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Alt R 누르면 아드레날린 창에서 게임 그래픽 누르면 이쪽에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켜줍니다. 그러면 밑에 지연 방지까지 같이 켜져요. 혹시나 전체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게임마다 적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게임 쪽으로 들어갔어. 예를 들어 사이버펑크 하고 싶다. 그러면 눌렀어. 이쪽에서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켜주면 사이버펑크만 적용이 돼요. 다시 뒤로 나가서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들어가서 그 게임만 뭐 이렇게 켜고 끌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왼쪽이나 뭐 오른쪽에 띄워놓는 프레임 확인하는 창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Alt R 눌러서 아드레날린 실행. 이쪽에 성능 누르면 추적 오버레이라고 있죠. 오버레이를 띄우는 건 이쪽에 오버레이 창을 이렇게 클릭해도 뭐 이렇게 띄울 수 있지만 단축키로는 Ctrl Shift O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켜지고 꺼져요. 위치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오른쪽 위라든지 아니면 뭐 다시 왼쪽 위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쪽에 추적 들어가서 FPS 쪽에 한번 누르면 밑에 하위 항목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거 눈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쪽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다 켜볼게요. 눈 모양 오른쪽에 그래프 막대기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다 클릭을 해볼게요. 숫자 이외에 그래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잘려가지고 밑에가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오버레이 쪽에 들어가서 크기를 뭐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열이 지금 한 줄로 돼 있는 거를 열을 뭐 이렇게 세 줄로 만들면 이렇게 세 줄로 표시가 되고 두 줄로 만들면 두 줄로 표시. 게임 내에서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 O 이거로 켜고 끄고 하면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위치를 사용자 정의 쪽에서 여기 쪽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크기도 좀 키워볼게요. 플루이드 모션 페이지에 보면 설명에 현재는 타사 성능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테스트로 사이버펑크를 실행을 해볼게요. 벤치마크를 실행해볼게요. 확인. 그리고 프레임도 확인해봐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세팅해놓은 오버레이 창이 뜨는데 벤치마크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게임 내에서 표시되는 프레임과 AMD 오버레이 프레임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 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으로 생성된 최종 프레임은 현재는 AMD 오버레이에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FW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프리뷰 단계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해상도별 프레임 비교. 프레임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캡처보드를 따로 사용해서 2컴으로 녹화를 했고요. 테스트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의 FSR이 켜진 상태 먼저. FHD, QHD, 4K 세 가지 해상도에서 돌려봤는데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래쪽 AMD 플루이드 모션을 켠 상태 프레임이 대폭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4K 해상도 쪽을 보면은 오프 상태랑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두 배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기능에도 그래픽카드 일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쪽에 보이는 인게임 프레임은 약 10%가 내려가고 그것을 두 배로 늘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 소모를 보면 FHD 상태에서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을 켠 쪽이 아주 소폭 높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QHD나 4K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래픽 자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 차이는 없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4K 해상도에서 60프레임 아래로 떨어지는 게 조금씩 이게 신경이 쓰인다면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을 켠 상태에서는 60프레임 이상 꾸준히 방어를 해주니까 인풋렉을 구애받지 않는 고해상도 PVE 게임에서는 켜고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 최고 높음 옵션이고요.
오, 여기서 저는 조금 놀라던 게 방금 전 사이버펑크 화면은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는데 포르자 호라이즌은 레이싱 게임이라 사이버펑크에 비해서 화면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화면의 움직임이 많다면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이 풀리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벤치마크 내내 지켜봤는데 오, 벤치마크가 끝날 때까지 풀림없이 다 적용이 됐어요. 이게 대부분의 게임이 적용 가능한 드라이버 단계에서 지원하는 기술이라 이게 조금 과소평가했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하네요. 그렇다면 장점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단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기술 또한 결국 원본 사이에 프레임을 생성해서 채우는 방식, 원본에 가깝게 생성이 되는 것이지 결국 원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는 이게 잘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화면을 양옆에 놓고서 비교를 해보니까 천천히 돌려보면 위쪽에 전기줄처럼 얇은 선 쪽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뭐 이 정도면은 플레이에는 지장을 주진 않지만요. 그리고 정지화면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면 프레임이 상승하는 장점에 비해서는 소소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은 화면을 얼만큼 흔들어야 풀릴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훈련장에서 일단 몸만 움직여봤는데요. 오, 이 정도로는 풀리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좌우로 움직임을 좀 더 줘볼게요. 오, 이것도 풀리지 않고 유지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풀릴 줄 알았는데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부러 마우스를 세차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풀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면을 일부러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풀리지 않고 유지된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은 프레임 생성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DLSS를 포함한 프레임 생성 기술은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상 인풋렉이 소폭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중요한 PVP 게임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PVE 게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DLSS는 게임에서 따로 지원을 해야만 작동하지만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은 모든 다이렉트X 11, 12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최신 7000 시리즈뿐만 아니라 한 단계 전 6000 시리즈까지 지원을 하니까 고해상도에서 프레임이 아쉬웠다면 켜고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조금 찾아보니까 예전에 동영상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플루이드 모션 기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번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그래픽카드 반납하기 전에 그것도 해보는 건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